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첨예한 그런 현안 과제가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마침내 검찰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 수사라는 것이 채용 비리에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제 또 생각이 좀 깊은 분들은 선거 부정 문제, 부정 선거 문제까지 검찰 수사의 범위가 미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선을 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예단해 가지고 딱 잘라서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판단이나 정보나 지식을 종합하게 되면은 부패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 뭐 검찰 수사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뭐 대단한 일이지만 부패 범죄 이게 주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옳지 않은 일이지만 자녀를 채용하든지 동생을 채용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옳지 않지만 그와 같은 채용 비리는 선거 범죄에 비하게 되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경미한 사안인데 뭐 조선일보 같은 그런 논조도 일면 톱 기사를 다루면서 분명히 국한합니다. 부패 범죄에 대해서 선관위가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됐다. 부패 범죄로 검찰 수사를 받을 듯. 이 조선일보 일면 톱 온라인판 기사에서 부패 범죄로 이 부분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언론들도 그냥 이 한계를 절대로 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죠.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부패 범죄, 채용 비리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 사기 문제거든요.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절대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거죠. 뭐 중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참 희한하고 기이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을 검찰을 고발했는데 이 사안도 채용 비리에 대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그렇게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거부는 맹백한 불법행위이고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혁신적인 그런 범죄 행위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와 같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소위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지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요 며칠 사이 기사를 보면 저는 민심의 흐름을 읽기 위해 가지고 댓글을 남기신 시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읽는 편인데 기대감이 참 많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감사원 감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 선이 모두 다 채용 비리에 국한되어 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국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거나 저항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야 의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여기 K님이 이 기사를 읽으시고 공명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한 후에 검찰이 수사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부정으로 당선된 자가 임기를 채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4.15 총선은 부정이 아니면 그런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했지만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 감사원 감사를 철저히 하여 문제를 조기에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선거 문제, 공직선거 문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는 2020년도 4.15 총선 문제만 국한해서는 전모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을 포함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뤄진 5번의 공직선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뤄진 2번의 공직선거를 전체를 아울러서 봐야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그런 상태와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여기 K님도 의식이 있는 분 같은데 4.15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거죠. 좌파들이 장악했던 선관위 상황에서 대선을 치렀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주 운 좋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 운 좋게 당선된 데 기여한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기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절대 움직이지 않는 국민의힘에 민간위원들이 무슨 뭐 공명안심 뭐 선거위원회인가 만들어가지고 국힘당을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는데 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 받아들인 거가 뭔고 하니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 가운데 사전투표를 먼저 까는 걸로 그게 민간위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가능했던 거죠. 사전투표를 먼저 깠기 때문에 새벽에 더 많은 표를 쑤셔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그 사람들이 놓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그야말로 사자성으로 천재 1위의 기회를 잡은 거죠. 상대방의 실수에가 당선이 된 겁니다.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이기 때문인가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을 차지한 이유와 윤석열 정권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폭망한 미스테리가 감사원의 감사로 밝혀질 게 두려워서 좌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목숨 걸고 감사를 저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선거를 다 조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투표일에 가서 누구를 찍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준석과 하태경이 하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신뢰를 둘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득실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기호란 사람이 이름 철원군에 나이가 깨들고 그 다음에 육사 출신인가 하고 뭐 사성 장군인가 삼성 중간이지만 사무총장을 맡고 있을 때 부정선거 여러분들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이익 앞에는 그냥 뭐 국가의 앞날이고 자식들의 미래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방송을 하는 공병호란 사람은 정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사심 없이 방송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심 없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은 거짓말을 해야 될 강력한 동기가 있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 잘 보이게 되면은 본인을 좀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 물리대를 나온 학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산의 해운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부산의 여러분들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 다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기호도 마찬가지고 유경준이 뭐 저 윤희숙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박사라 하든 뭐 코넬에 대해서 박사라 하든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게 손발을 다 뜨니까. 그러나 저는 뭐 정치의 일체 그냥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로 강서구청장을 물러난 김태우 후보. 김태우 후보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다 나옵니다. 왜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실물 위조 투표지를 그냥 투입했으면은 제가 직접 가서 투표함을 다 까야 되니까 제가 뭐 알 길이 없습니다. 위조 투표지를 얼마나 투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득표수란 숫자를 조작한 거죠. 득표수란 숫자를 조작해 보니까 이렇게 좌우값이 똑같은 조작하면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태우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48,165표 가운데 15%를 훔친 겁니다. 그게 7,225표죠. 훔친 표를 그대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현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래 플러스 7,225표인 겁니다. 이게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득표수 증감 김성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행한 득표수 증감 사전투표 총 조작 규모가 14,450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언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그 선거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명실상부한 책임자는 기본적으로 노태학이고 대법관이고 한양대 법대를 나오고 1961년생이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사람. 실무 책임자는 누굽니까? 총책임자는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이름 활동했던 1963년 전남 광주 광역시 출신의 전남대학교 사학과를 온 박찬진이 실무 책임을 진 겁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들 노태학과 박찬진이 만든 공동작품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이런 부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선관위 발표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거죠. 그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여기 노란색이 있네요. 김태우 후보가 2,350표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선관위가 뻔뻔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조작된 득표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김성현이 공짜로 먹어치운 거 다 빼앗고 김태우가 억울하게 빼앗긴 거 이러면 다 되찾아주고 되면 하단에는 진짜 득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득표수를 보면은 김태우가 16,79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김태우가 16,799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사전투표를 조작해가 여러분들 몇 표 차이로 이름 이긴 걸로 축소했습니까? 2,350표 차이로 이긴 걸로 여러분들 축소 발표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에 끝난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이런 선거 도둑질을 누가 했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총책임자가 누구냐? 노태학이 하고 이런 박찬진이가 최고 책임자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하더라도 꼼짝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조작해 놓으니까. 숫자를 조작해 놓으니까 무슨 뭐 전산 장비를 숨기고 뭐 다 포매팅을 다시 하고 그렇게 이런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도 숫자 조작한 것은 지금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이런 짓들을 한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제 수사가 가야 되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나 그동안 걸어온 길이나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손을 댈 가능성은 뭐 없다라고 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죠. 이거는 뭐 국가가 여러분들 죽고 사는 문제고 백성들이 노예가 되느냐 자유민으로 살 수 있냐와 관련된 그런 사안인 겁니다. 이거는 뭐 협상하고 무슨 뭐 고뇌하고 할 그런 주제가 아닌 거죠. 이런 짓들을 모든 데 다 한 겁니다. 서울의 모든 구청장 선거, 부산의 모든 구청장 선거,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문제를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물으실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 공 박사님 그러면 뭐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합니까? 앞니를 알 수가 없으니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또 세상은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수사하고 수사하지 않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냐 문제고
백성들이 앞으로 노예 상태에 사느냐 문제와 관련돼 있지만 이제 그거를 국힘당 국회의원들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정부의 고관대작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저와 많이 다른 거죠. 자, 여러분 아무튼 뭐 부정선거를 했냐 마냐 이런 문제는 이제 뭐 이렇게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나온 도둑놈들 시리즈에 다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 5월 30일에 선을 보인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건은 노태학과 박찬진이 지휘한 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박찬진 선관위가 어떤 식으로 지방선거를 조작했는가 이 부분을 낱낱이 여러분들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거를 구하고 나라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이 책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아이들 세대가 선관위를 상전으로 모시고 종놈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똑바로 박힌 아버지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를 뭐죠? 북조선인민공화국 이름 인민위원회 에?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상전으로 모시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을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그건 몰랐음으로요? 모두 다 알잖아요. 알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마 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힘당 국회의원하고 윤석열 정부에 있는 고관대작들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민주당이 어떤 관계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양식이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신문이나 방송에 여러분들 댓글을 읽어보게 되면 다수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의 관계는 모두 다 아는 거다 이야기. 알고 말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노태학을 두둔한 민주당. 당연히 민주당은 노태학을 두둔하겠죠. 같은 편이니까. 같은 패거리니까 여당이 이렇게 툭 꼬집었습니다. 선관위가 동업관계인가? 동업 그 너머 관계일 수 있겠죠. 동업보다도 훨씬 더 절친하고 밀접하고 공동운명체 같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생적 동업관계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를 범했으니까 범죄 집단하고 동업이라는 이야기는 뭐 공범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더하거나 덜할 필요가 없이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냥 선거 범죄를 저지른 범죄 집단들이죠. 물론 선관위 구성원들 가운데서 억울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억울해하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발표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대부분의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대부분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가 다 조작됐기 때문에 선관위에 속한 일부분들이 억울해하시더라도 선관위 명의의 선거의 최종 생산품이자 결과물이 대부분 조작 왜곡된 거니까 사기질의 결과니까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불러도 뭐 그렇게 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기현 당대표가 이제 판사 출신이고 성정 자체가 좀 이렇게 과격한 분이 아니고 좀 온유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도 아주 온유하네.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뭐 합리적 의심은 옛날 이야기고 뭐 선거 데이터 분석해보면은 뭐 득표수를 도둑질한 것이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세금 먹고 선거 도둑질을 전문으로 해온 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가 뭐 이렇게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뻥을 치거나 그냥 세금으로 밥은 먹고 선거 결과는 그냥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활동한 거죠.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가 있으면은 양정철이하고 이건영이하고 선관위 실무자들이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밝혀지게 되면은 공범이 확정이 될 수 있겠죠. 저는 합리적으로 공범 관계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세습을 저지를 수 있던 이유입니다. 선관위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세발의 피입니다.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유권 해석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원하는 선거구마다 당선될 수 있도록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득표수는 하늘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수시로 박아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판사 출신이고 온유한 김기현 당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권 해석을 편파적으로 선관위가 해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예, 표를 그냥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라도 보통 범죄가 아닌 겁니다. 예, 그야말로 예, 그냥 뭐 제가 점잖은 체면에 무슨 뭐 아주 그냥 험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냥 선관위는 범죄 집단입니다. 뭐 아이들 몇 명 특별 채용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득표수를 선거마다 예, 모든 그냥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예,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전북도지사 선거를 조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북도지사 선거는 막대기를 꼽아놔도 더불어민주당 막대기면 다 꽃이 필 건데 전북도지사 선거도 뭐죠 한 5% 정도 조작한 것 같습니다. 조작값을 구해보지 않았지만 차익값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을 대충 보게 되면은 한 5% 정도 경악하는 거죠. 전북도지사까지 그렇게 손을 댈 필요가 있냐. 그만큼 선거를 조작하는 데 익숙하고 쉽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7번 정도 선거 부정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그 2017년 이전에도 의심이 되지만 그까지는 제가 분석 안 해봤기 때문에 2017년부터 분석된 것만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할 때 7번 정도의 선거를 도둑질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2024년 총선이나 2027년 대통령 선거는 식은 죽먹기 아니겠습니까? 2024년 여러분들 총선은 대충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힘을 못 쓸 정도까지 완전히 여러분들 뭐죠? 국힘당이 이기도록 하지 않고 힘을 못 쓸 정도로 만들겠죠. 그다음에 2027년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내놓고 하겠죠. 이번처럼 이재명 이름 떨어질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고용세습 지금 국힘당 수준은 고용세습을 밝혀라. 고용세습은 쉐발의 피다 이야기. 코끼리 비스켓 같은 이야기다. 그만큼 여러분 국힘당이 소심하고 비겁하고 예. 아직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선거 범죄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겠느냐. 그 부분에 저는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세습 특혜 채용 의혹 이건 뭐 별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옳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여기 알파맨 말씀 잘하시네요.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을 만든 공과가 있으니 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감사원 감사 못 받죠. 4.15 부정선거 증거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오죽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잘못을 했는데 사퇴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겠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현명하지 못하면은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예, 저도 뭐 마음 아파하고 그냥 예, 열받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국 역사에서 이승만이란 거인을 만나가 이 정도 살게 된 것이 예외적인 사건인 경우죠. 예외적인 사건이고 대부분의 역사를 노예처럼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건이 다시
뭐 백성들이 이런 각성을 못해가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뭔게 야단 법석을 뜬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엔 구약 성서를 이렇게 자주 읽는데 구약을 읽어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뭡니까? 용서받고 또 이러면 나쁜 짓 하고 용서받고 또 나쁜 짓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항학 누님인 김기현은 민주당과 공생관계 아니라 민주당의 하수인인 겁니다. 이분은 좀 파격적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로 협력하는 사이가 아니고 민주당하고 그냥 하수인이다.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선거 여러분들 결과를 만들어준 기관이다.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민주당 내부에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주로 기획을 하겠죠. 여론 마사지와 같은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할 것이고 대충 여러분 뭐 딱 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종로구에는 몇 조작을 한 100장당 몇 장을 훔쳐야 되는지 그게 나오면 이제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일부 세력들이 그 일을 계속해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직시하거나 정직하게 외칠 수가 없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 김기현 여러분들 당대표가 지금 하는 뭐 행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채용비리 좀 해결해 주세요. 채용비리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거 수준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요즘 들어 선거관리위원회라 곳에 아집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리 선거사무가 아닌 이래도 외부감사를 거부한 것에서부터 자신들의 부정이 조금이라도 드러난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이전 선거에서부터 불거져온 선거사무의 부정이 있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면 국민에게 모든 것을 명확히 드러나도록 전면적인 조사가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정도면 나라가 뒤집힐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국힘당 의원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는구나. 당신들이 언제까지나 지지해 줄 거란 착각하지 말아라. 나라 전체가 간첩소굴이 됐음에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느 한 사람 사태의 심각함을 부르짖는 자가 없으니 나라가 온전할 리가 있으랴 말세다. 34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상황에 참 경악합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까 선거가 한 번 정도 도둑질을 당한 것이 아니고 7번을 도둑질을 당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를 안고 출범해가지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 번의 여러분들 공직선거가 모두 다 선거 부정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두 번째 공직선거인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2024년 총선을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이 이미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에서 선거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울산 남구가 여러분 어딥니까? 김기현 후보가 여러분 당선된 비교적 여러분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입니다. 그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준석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렇게 울산 남구 텃밭에서 질 정도면은 2024년 총선에서 강남구도 여러분들 위험하다 이런 야단법석을 띄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선거 부정을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준석이가 부역을 또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민주노총 지지 후보인 천창수 여러분들 울산 교육감 후보는 놀랍게도 100장당 35장을 훔치는 조작값 35%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35%를 조작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선거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노총이 완전히 장악이 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이런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뭐죠? 사전투표를 하면 이기는 겁니다. 상황이 이 정도인데 국힘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내놓고 그 문제를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대통령도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얼마나 울분이 터져 나라 전체가 간첩소굴이 됐음에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느 한 사람 사태의 심각함을 부르짖는 자가 없으니 나라가 온전할 리가 있겠냐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조작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 선거 서초구에서 송영길이 얼마나 이런 도둑질을 했습니까?
오세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46,333표 가운데 15% 6,950표를 도둑질한 겁니다. 도둑질한 게 어디로 갔습니까? 정발했습니까? 송영길한 게 고스란히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총 조작 규모 몇 표입니까? 6,950표 빼앗고 6,950표를 대줬으니까 총 조작 규모가 13,900표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초구에서 오세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87,471표 차이로 승리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관위 자료에 뭐가 포함됐습니까? 조작한 득표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영길이 공짜로 여러분들 먹은 걸 다 토해내게 하고 오세훈이 빼앗긴 걸 다 대해줘가 진짜 득표수를 추정하게 되면 10만 1,371표로 오세훈이 이긴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서초구에서 오세훈이 10만 1,371표로 승리했는데 그걸 몇 표로 줄여준 겁니까? 8만 7,471표를 줄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 집단인 겁니다. 선거 범죄를 다뤄야 되는 거죠. 뭐 애들 몇 명 채용하는 뭐 자녀 비리 채용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이런 대한민국 언론들은 그 이상은 나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 다음에 노예가 돼가 살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선거를 여러분들 이번 기회까지 놓치게 되면 그냥 노예 국가로 갈 걸로 봅니다. 저는 뭐 성정이 과격한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오세훈이가 되든 송영길이가 되든 솔직히 여러분들 저한테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공정에 대한 여러분들 본능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가 여러분들 송영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송영길의 이런 돈봉투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송영길이가 당대표로 있던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를 완전히 도둑질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지금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노예국가가 될 거로 저는 보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다 드러난 건데. 인생이든 여러분들 사업이든 뭐 나라든 간에 기회란 것이 항상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숨기고 하면 나중에 힘들겠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재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다 밝힌 것처럼 선거 범죄 문제를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나왔던 도둑놈들 1권부터 4권 그리고 5월 30일 선을 보인 노태학과 박찬진 2건 도둑놈들 여러분들 5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좀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를 지킵시다. 참 우리 선조들이 피와 눈물과 이런 땀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동안 유지해 왔는데 이게 586 운동권들이 뭐죠 나라를 완전히 허물어뜨린 거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범죄를 은폐하는 자들도 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선거 범죄를 그냥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하는 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뭐 그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층이니까 정신들 좀 차려가지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노예국가를 물려줘서 되겠느냐 이런 각성 정도는 있어야 돼. 그런 생각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마무리하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이제 선관위 관련된 문제와 이제 연결돼서 시민들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데는 역시 방송 영상이나 아니면 관련 기사의 하단에 있는 의견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대부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소위 선관위가 주도하는 선거범죄 실상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거나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렴풋하게 야 이게 뭐가 선관위가 선거를 참 이상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댓글이나 의견 코너를 보게 되면은 이 분노가 폭발하죠. 선관위에 대한 그런 민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표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뭐
온갖 종류의 가문이설을 다 하지만 일단 권력을 잡게 되면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화장실 여러분들 나올 때하고는 사람이 많이 달라지니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국힘당 의원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는구나. 선관위 이런들 문제점이 이렇게 크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선 채용비리 이외의 이슈에 대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일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기이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심이 부글부글 끓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희한한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W님 말씀처럼 나라 전체가 간첩 소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느 한 사람 사태의 심각함을 부르짖는 자가 없으니 나라가 온전할 리가 있겠냐. 짧은 문장이지만 참 울림이 있는 표현이네요. K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기현 당대표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정당 구실하고 김기현 씨가 당대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주권을 유린하고 자유민주제도의 근본을 훼손 선관위의 부정행위를 당신들은 모른단 말인가. 채용비리가 아니고 선거범죄를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된다. 검찰은 검수완박법 이후에도 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 씨도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다들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나라입니다. 뭐 출세가 어떻고 국정운용의 원활함이 뭐 어떻고 뭐 다 좋은데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예 손가락을 가지고 딸을 가리키는 거 아니고 손가락을 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뭐라고 여러분들 야단 법석을 띄더라도 이렇게 진실이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저는 고발을 당했지만 이건 채용비리에 국한된 거거든요. N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중앙선관위의 작태를 보면은 지난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재검표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증거인멸 과정에서 드러났고 숫자 분석에서 다 드러났고 진짜 핵폭탄 앞전 총선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저렇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4.15 총선만 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지난달에 있었던 4월 5일 보궐선거도 그렇게 이런 표를 쑤셔놓고 표를 빼고 했으니까 간이 얼마나 여러분들 큰 것을 뜻합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악입니다. 그 악은 국가를 이끄는 사람들이 정의감과 신념과 그리고 결기와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기계가 같은 것이 없으면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벌써 해결했어야 될 문제인 거죠. 감사원의 감사에 노출됐다가는 조직 전체가 박살이 날 범법 비리가 감춰져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의 인터넷 보안 점검 압박에 대해서 국정원의 단독 점검은 북괴 해킹과 뭐가 다르냐는 북괴와 우리나라 국정원을 동일시하는 괴뢰 조직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체 본인들의 전산망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막겠죠. 선거 부정의 핵심이 선관위에 의한 선거 범죄의 핵심이 전산 조작이니까 전산 조작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가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이겠죠.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서 감옥을 보내는 판에 선관위가 도대체 뭡니까? 저 양반들이 뭔데 국법위에 군림하려고 듭니까? 이런 게 인권이고 평등입니까? 문재인표 내로남불 자기들끼리 정말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죠. 대한민국의 586 운동권들이 근현대사에서는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대한민국을 침략한 행위가 지난 7분의 공직선거에서 벌어진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에서 가장 이득을 크게 본 집단이 정치집단이 더불어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교육현장을 장악한 데는 민주노총이 가장 큰 득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선거범죄의 수뇌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대충 다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선거마다 모든 여러분들 선거구마다 누가 이깁니까? 사전투표를. 더불어민주당이 이깁니다. 누가 사전투표를 이깁니까? 교육감 선거야. 친정교조나 친민주노총 후보들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국가가 넘어가는 것이 필적할 정도의 사건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세금 내는 백성들이 참 불쌍한 겁니다. 찍을 때가 국힘당밖에 없는 여러분들 우파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쌍한 거죠. 다른 대안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만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하기야 뭐 이재명보다 뭐 1억 배는 나으니까 잠시 이런 진통제를 맞고 있는 거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참 운 좋게 본인이 똑똑해서 보다도 그 동네 사람들이 조작을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해가 조작률도 낮게 잡고 그다음에 사전투표를 먼저 까면서 충분히 조작이 안 됐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사에는 모든 것이 기회가 있고 때가 있게 마련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또 놓치는 겁니다. 지난 2020년 총선 약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야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불구하고 정부의 4인 가구 기준으로 코로나 지원금 100만을 주겠다는 발표의 선거 결과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뒷바뀔 수 있을까요? 지난 2020년 선거 개표 용지를 다시 재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만 수천만으로 구성되는 그런 표본 집단들의 선호도는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도둑놈들 1권부터 여러분들 5권 특히 4권이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를 다뤘지 않습니까? 다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상대방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더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뭐 이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천창수 친민주노총 후보하고 우파 교육감인 김주홍 2023년 4월 5일 울산 교육감 선거의 북구 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A가 선관위 발표 후보가 얻은 득표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가짜인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 이름 B가 뭡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 김주홍 후보께서 빼앗은 득표수지 않습니까? 총 1787표를 빼앗았는데 거소투표에서는 107표를 빼앗고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322표를 빼앗고 그다음에 능소일동 관내 사전투표에는 143표를 빼앗고 능소이동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200표를 빼앗고 이렇게 표를 빼앗았지 않습니까? 이 빼앗긴 표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다 조작된 득표수란 겁니다. 이 B를 가지고 천창수에게 마이너스를 처리하고 우파 교육감 후보 김주홍에게 플러스 처리하게 되면 C 진짜 후보별 득표수 추정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서 얼마만큼 도둑질 했는가까지 다 지금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하니까 동별로 얼마만큼 훔쳤는지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동해 산하에 있는 투표소별로 몇 표를 훔쳤는가까지 다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이 돼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간이 컸으면은 대통령 이름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100장당 여름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도둑질할 정도로 그렇게 간이 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 현장을 여름 장악해가지고 시험도 없애고 자유학기제도 없애고 학급별 성적도 공개 못하도록 하고 해가지고 애들 그냥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좌익들이 하는 짓이란 게 다 뻔하지 않습니까? 당대뿐만 아니고 후손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야 그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중국 비스무리 한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짓들을 한 겁니다. 뭐 선거가 이런 공정해가지고 아 국민들이 좌익들을 원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저거끼리 앉아가지고 예?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 집단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범죄를 다 저지른 거 아닙니까? 예? A를 만든 겁니다. 선관위 발표 득표수를 뭘 가지고 예, B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 조작값을 가지고 천창수한테 더해주고 김중호한테 이런 빼고 해가지고 C를 뭡니까? 이렇게 A를 만들고 그래서 이런 제야 전문가가 추적을 해가지고 진짜를 구해보니까 C가 나온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이래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에
대부분 공직선거의 대부분은 다 조작된 득표수를 국민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586 운동권 출신들이 이렇게 나라를 침략하는 일을 주도한 겁니다. 지금 밖으로 알려진 인물은 양정철이나 이근영이 1920년도 4.15 총선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 실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정철이 직접 전산 조작 안 했을 테니까 이근영이 직접 전산 조작 안 했을 테니까 그 양반들은 선거 사기 세력들 가운데서도 기획을 한 사람들이고 실무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무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무진들이 선관위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뭐 관부직들 여러분들 사람 몇 사람 정도 내보내는 수준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물러 여러분들 예 그냥 뭐 라면 끓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헐레벌떡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작한 게 조작을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는 또 뭡니까? 안산 단원울에 이번에 뭐 코인 투자 때는 문제가 됐던 김남국입니다. 이 여러분 A라는 것은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한 겁니다. 안산 단원울에서 B는 조작값이고 여러분 이렇게 차이값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10% 플러스 11% 플러스 14% 플러스 14% 플러스 8% 박순자 후보는 표를 빼앗겨 놓으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이러면 이게 정상이면 얼마 돼야 됩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니까 거의 0의 3 정도로 아주 작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표를 이렇게 쑤셔가지고 넣어가지고 대졸자가 이렇게 많은 사회인데 나라가 이런 걸 보고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기가 찬 거죠. 나는 선거에 관한 얼추 나라가 망했다고 봅니다. 국민의 정신이나 기강도 다 여러분들 거의 망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불의를 보고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여러분들 들고 일어날 수가 없으면 그럼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진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보시게 되면은 조작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작은 겁니다. 숫자가.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거는 좀 크네요. 마이너스 11%. 플러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다 조작한 게 그냥 세상에 다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국힘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전혀 다루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도 일체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거든요. 좌익들이 반드시 또 나라를 탈취할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 같으면 옛날엔 심각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뭐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하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과분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5000년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 7, 80년 유지했는데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들 해가지고 온 선거를 난장판을 여러분들 다 친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이걸 그대로 그럼 몇 표나 훔쳤나 몇 표나 훔친 이게 다 나오네요. 예, 안선 단원을 김남국이 박순자한테 몇 표나 훔쳤는지 이거 여러분들 카피 딱 하셔 보시면 됩니다. 이건 A는 선관위 발표 자료 가짜 득표수 예? 이거는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빼앗은 거. 그 다음에 진짜. 자, 여러분 그래도 뭐 약간의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해야 되고 제가 뭐 이렇게 이러면 하는 거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서울의 중산층들은 머리가 좀 잔머리를 잘 굴리지만 촌놈들은 여러분들 우직하지 않습니까? 우직하게 가는 거거든요. 손해보더라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예?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머리 좋은 여러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걸 모르겠습니까? 훤히 다 알겠죠. 입 꼭 다물지 않습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서울법대 출신이잖아요. 한동훈 씨도 서울법대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이 이런 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그 사람들도 다 자식들이 있는데 뭐 한동훈 씨야 딸이 이번에 똑똑해가 MIT를 갔으니까 미국 살게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서 자란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 악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철통같이 입을 다 다물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이야기. 기가 찬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놈들 시리즈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도둑놈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범죄 집단들이. 이번에 물러난 박찬진과 물러나지 않으려 악을 쓰는 노태학이 진두지휘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 선거를 어떻게 도둑질했는지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를 어떤 식으로 훔쳤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꼼짝 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대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라가 저는 뭐 골로 갈 걸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조작한 거는 다 밝혀낸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숫자를 조작해 이런 선거를 도둑질합니까? 참 586 운동권 양정철이나 이근영이나 이해찬이나 송영길이나 우상호나 정청래나 야 너가 참 잘 먹고 잘 살아라. 좌익세상 만들어가지고 세세손손 해먹고 나라가 뭐 베네수엘라처럼 되든지 아르헨티나 되든지 본인들 알 바가 아니겠지. 죽고 아무것도 남을 게 없으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들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다 선거 범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수개표 그리고 당일 투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냈던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의원 가운데 한 분이 진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대출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을 겁니다. 참 그래 당시로서는 선관위에 맞서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박대출 의원이 그 일을 했죠. 이제 박대출 위원이 오늘 보니까 뭐 선관위가 좀 더 숨길 게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에 이제 선관위의 감사원 감찰 거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는데 여기 제목이 참 의미심장한 이 박대출 의원은 착하게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그러나 이제 본인도 계속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 뭐 이런 이야기는 잘 입에 오르내리지 않지만 이렇게 우회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숨길 게 더 있나 보죠. 숨길 게 있죠. 채용비리는 깃털입니다. 몸통은 선거범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듬뿍 이동시켜주는 그런 범죄를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해왔던 거죠. 그게 가장 큰 범죄입니다. 국회와 권익위는 되고 감사원은 안 된다는 식으로 조사기관 쇼핑하는 것은 숨길 게 더 있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숨길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쇼핑 시간이 끝났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 신세인 줄도 모르고 구차하게 연명하려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숨길 게 더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은 투표함에 있는 실물 투표지는 위조 투표지로 갈아치울 수가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숫자를 가장 빼앗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부터 도둑놈들 시리즈가 선을 보이고 나서 5월 30일까지 5건이 나왔는데도 일체 반응이 없거든요.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는 로비가 통하지 않거든요. 숫자는 사바사바가 통하지 않거든요. 숫자는 형님 아우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게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숫자 조작 실상에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여러분 두려울 겁니다. 뭐 저는 뭐 분명히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죠.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이 고잔동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몇 표를 훔쳤다.
이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421표를 훔쳤다. 선관위 발표는 가짜 득표수인데 가짜 득표수를 훔친 득표수를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면 진짜 득표수가 이렇게 나온다. 이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사바사바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게 겁날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도둑놈들아, 야, 이 범죄 집단아, 이렇게 해도 뭐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거든요. 도둑놈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 선거에 대해 일체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질이 상당히 뭐죠?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계속 받아봤고 지금까지 두 번 받았더군요. 인사와 관련해서 이미 두 차례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모순이고 자기 부정입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임을 뒷받침한 국회 속기록이 또 있습니다. 1994년 12월 22일 법사위 전체에서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와 관련해 감사원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시훈 당시 감사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의 신뢰로 볼 때 직무감찰의 대상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직무감찰을 하지 않을 때 이익보다 훨씬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의 결과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기간에서 중앙선관위나 빠진 상태로 감사원법이 개정됐던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움켜쥐고 바둥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자해지를 바라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범죄 집단이 여러분들 범죄가 노출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내 안을 오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끝까지 버티겠죠. 아빠 찬스, 형님 찬스, 근무 세습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온갖 의혹들이 하루가 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수호는 고사하고 불신의 아이콘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아니고 가족 선관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향후에 비슷한 거죠. 향후에. 예. 여러분, 선관위 범죄 집단 아닙니까? 제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6.25 전쟁에 필적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권력자를 교체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권력자를 교체하는 것이. 그 권력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먹고 여러분들 생계를 유지한 자들이 특정 정당과 여러분들 붙어가지고 특정 노동단체와 붙어가지고 특정 정당과 특정 노동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박찬진이 이번에 그렇게 물러나면은 연금 받고 노후 편안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그게 여러분들 가능한 사회면 되겠습니까? 박찬진이 뭘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안 돼서 실시됐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박찬진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총장 직무대행 겸 사무차장으로 진두지휘했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9군데 선거구 가운데서 5군데 조작을 했습니다. 5군데 가운데 아주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국민의힘 텃밭이었던 울산 남구나 구 기초위원을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준 거 아닙니까? 누구 작품입니까? 박찬진이 작품입니다. 누구 작품입니까? 지금 나가지 않겠다 이런 버티는 노태학이 작품입니다. 노태학과 여러분들 박찬진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람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도 뭐라고 여러분들 변명하거나 뭐 이렇게 대들지 못할 겁니다. 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 성정이 사람들을 음해하거나 뻥튀기 하거나 그런 거하고 여러분들 무관하고 또 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박찬진이 여러분들 연금 받고 편안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노태학이 이런 연금 받고 편안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총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하고 실무 책임자가 두 번의 공직선거를 다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범죄 집단인 겁니다. 박찬진이가 선거 범죄의 여러분들 총지휘를 한 겁니다. 명목상의 지휘자는 노태학입니다. 틀린 이야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박찬진이 작품이지 않습니까? 이 박찬진이 작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4월 5일 울산교육감 선거입니다. 조작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우파 교육감인 김주홍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도둑질한 겁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울산 강직시 5개 선거구에서 다 도둑질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밝혀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정확하게 득표수에서 후보 사이에 표가 이동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뭡니까? 울산 광역시에서 북구입니다. 북구. 예.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천창수는 모두가 플러스 값이 플러스 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관외 사전투표 플러스 6%, 농소 2동 관내 사전투표 플러스 9%, 농소 3동 플러스 9%,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김종은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 차이값이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니까 김종은 앞에 있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았으니까 다 마이너스가 나오고 전창수는 대조선이 다 플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북구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득표수 위에는 조작 빼앗은 득표수, 씨는 뭡니까? 진짜 득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인간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586 운동권 출신들이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여러분들 우리가 1948년도 제헌의회를 통해 가지고 5000년 역사에 처음으로 뭐죠? 민이 주인이 된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거를 뭐로 만들어낸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인이 된 나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5000년 역사의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들은 다 이런 종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걸출하고 위대했던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한승 감옥에서 깨우친 것은 뭐죠? 독립정신한 책에 수리한 바와 같이 어쨌든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대한민국 이런 국민들을 종살이로부터 이런 탈출을 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48년도 제헌의회가 출발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거를 다시 종살이를 시키겠다고 선관위 종놈으로 만든 그런 짓들을 586 운동권들이 한 겁니다. 참 용서하기 힘든 권력이 달콤하고 뭐 좋겠죠. 그러나 해서 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일 한 친구들이야 권력을 탐닉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이제 밝혀진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비정상을 정상상태로 되돌리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면은 짐승이면 뭐 안 해도 되겠죠.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들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선거범죄까지 채용비리가 밝혀 확산될 수는 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실망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뭐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도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발간됐던 이 소위 선거범죄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를 낱낱이 파헤친 이 도둑놈들 1권부터 4권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엊그제 5월 30일 선을 보였던 박찬진과 노태학이 주도했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도 여러분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여러분 나라를 구합시다. 5000년 역사에서 한 80년 정도 우리가 종살이를 로부터 탈출했는데 또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를 종놈으로 여러분들 선관위 종놈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에 맞서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저질러 왔고, 더욱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4월 5일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울산교육감 후보 선거에서는 무려 100장당 35장을 훔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내놓고 조작을 저질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범죄 집단입니다. 제 책 제목이 여러분들 도둑놈들이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도둑놈들이 모인 데가 여러분들 범죄 집단이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인 겁니다. 선관위는 도둑놈들인데 엄청난 도둑질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될 건데, 그것이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상당히 암울함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또 존재가 사람이니까, 현재로서는 채용 비리를 넘어서 선거범죄까지 국민들의 관심이나 검찰 수사의 향방에 향하게 될지는 그 가능성이 솔직히 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신문에 여름 기사를 보다 보니까 청풍도인이라는 분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선거관리위원회란 조직이 감추고 있는 역사적인 부정과 비리의 심각성을 일반 국민들보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지만 감추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2020년도 총선은 부정이란 정황이 확실함에도 세습 채용이란 곁다리만 긁고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 전반과 선거용 서버를 낱낱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둔한 것이 단순히 같은 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 부정이 밝혀진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한심한 국민의힘 사람들아, 청풍노인님, 노인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또 조작할 겁니다. 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조작값 35% 정의 득표수 만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좀 이야기를 하던 것을 어제 제가 그냥 딱 잘라서, 이렇게 어제 휴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아주 짧은 문장으로 선관위 문제의 핵심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선관위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에 한 부정선거입니다. 득표수 조작에 한 부정선거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만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번, 윤석열 정부와의 2번, 모두 7번의 공직선거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문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 여러분들 문제를 국힘당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번, 윤석열 정부의 2번, 모두 7번의 공직선거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거의 대부분 조작된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숫자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 겁니다. 엄청난 범죄인 거죠. 어떻게 만들었냐?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민주노총 후보가 공짜표를 황짝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국민의힘 후보는 무조건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기는 대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7번의 선거가 다 그렇습니다. 맨정신으로 이 문제를 보는 사람에게 이미 나라가 더 이상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휴일이니까 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막 숫자를 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숫자를 때리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 범죄 집단들, 선관위가 선거 범죄 집단이 이거를 발표하면서 놓친 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그걸 제야 전문가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전산 이런 분석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이름들 숫자를 만들었는지 다 찾아낸 겁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 특별 채용은 선관위 문제의 격가지 문제일 뿐입니다. 언론들은 철저하게 국민들 관심을 자녀 특채 문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결기가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솔직한 표현을 사용하자면은 그냥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 국민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전으로 모시고 이시조선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유로운 체제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글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길을 국민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다수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도 다수는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일요일 날 제가 제가 여러분들 예 뭐 간단하게 요즘에는 간단한 것만 사람들이 읽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런 세상이 올지 제가 어떻게 알았으며 제가 참 귀한 그런 시간 가운데 3년 이상을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데 쏟을 것은 어떻게 알았는지 참 인생사는 누구도 앞니를 정확하게 예견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뭐 박찬진이하고 여러분들 몇 사람 뭐죠 자녀 특혜 뭐 채용 때문에 무슨 뭐 집행유예 얼마 받고 그런 걸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깊이 생각하셔서 지금 이 소위 선거 범죄 문제는 협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윤 대통령이 깊이 명심하시고 이 문제를 국정과제의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삼아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뭐 해결할 것 같지는 별로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뭐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뭐 어떻게 보면은 오나 밑에 월급쟁이 사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너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사기업 하신 분들은 사기업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생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힘이 있니 없니 하더라 대통령만큼 중요한 분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것이 2022년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던 3구 대통령 선거의 종로구 사전투표 조작 현황이거든요.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조작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에게서 마이너스 23%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한테 플러스 23%를 해준 겁니다. 이거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3%를 빼앗아가지고 23%를 대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추 몇 퍼센트로 훔쳤는가 하니까 득표수가 이동한 것은 사전투표 3000동에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46% 100장 가운데 예 한 4.6장 정도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 수치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13% 10% 예 이렇게 표를 훔쳤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큰 겁니다. 이재명은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플러스 10% 플러스 11% 플러스 17% 플러스 21% 플러스 23% 관내 사전투표를 다 이렇게 훔쳐가지고 집어넣어준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도 여러분들 훔쳤는데 워낙 받은 득표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여러분 누가 한 겁니까? 세금 먹고 사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이거는 누구 밑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김세한 사무총장 박찬진 사무차장 밑에서 3구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찬진이는 기본적으로 감방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박찬진이가 여러분들 주도했던 선거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사무 실무를 총책임하는 것이 사무차장입니다. 사무차장으로서 뭐 여러분들 뭐죠? 3구 대통령 선거에 사무차장을 했습니다. 그 조작을 대부분 뭡니까? 박찬진이 알 겁니다. 그런데 박찬진이 언제 출시합니까?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 마치고 일주일 만에 장관으로 승진합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예,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뚫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의 강원도지사 선거입니다. 김진태 후보의 표를 어마어마하게 훔쳤습니다. 철원군에서 -10%,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10%, 양구군에서 -9.5%, +9.5%. 후보가 딱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뭡니까? 도둑질한 득표수하고 그다음에 뭐죠? 예, 그냥 빼앗긴 득표수와 정확하게 좌우에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도둑질한 겁니다. 이런 뭐죠? 어마어마한 범죄 앞에서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야, 나는 이런 데서 대한민국의 사회에 너무나 여러분들 뭐죠? 막 그냥 웃는 게 낫겠네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대한민국의 그 많은 통계학과 교수님들 가운데 목소리 한 사람 높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들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가 있을 건데 야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 정확하게 뭡니까? 두 후보 두 명만 나왔기 때문에 도둑질 당하는 득표수하고 도둑질하는 득표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0 + 10, -9.5% +9.5%, -6.8% +6.8%. 다른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가 착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저 경기도 교육감 선거도 후보가 두 명이 나왔을 겁니다. 야, 여러분이 보시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걸 데칼코만이라고 그렇게 하죠. 물감을 넣어가지고 저 종이를 딱 접으면 이렇게 나오죠. 후보가 두 명이기 때문에 42개 선거구에 모두 다 성기성 후보가 더 훔쳐간 거하고 임태희 후보가 빼앗긴 표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또 예, 경상북도는 참 대단하죠. 이 경상북도는 국힘당 여러분들 텃밭이고 또 이철우 후보의 지지도가 워낙 막강한데 관내 사전투표는 이렇게 훔치지 못합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그런데 우편투표는 완전히 훔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은 관내 사전투표를 투표는 투표지 분류기 같은 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편투표는 현장의 협조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 저 경상북도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그래프하고 우편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하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조작하는 방법들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다 도둑질한 겁니다. 선거를 다 도둑질해가지고 이 참 선거를 선거를 이렇게 뭐 다 도둑질해가지고 한 번이 아니고 7번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에라이 막 엿먹을 해가지고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 선거에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을 여러분들 당선시켜주고 울산 광역시 후보에서는 민주노총 후보를 당선시켜주고 누가 당선시켜줬습니까? 박찬진 선관위가 단촉시켜줬지 않습니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저도 참 힘드네요. 이런 방송을 계속하기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뭐 배우지 않습니까? 선악, 뭐 옳은 거 틀린 거 나쁜 거 좋은 거.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조작을 하더라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대통령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분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당연히 가지는 것이 의무지 않습니까? 책무고. 우리가 뭐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고 참 다들 편리하게 삽니다. 편리하게 살지 못하는 내 같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계속 이제 목소리를 높여 그렇게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공직선거를 해부한 시리즈가 이제 벌써 다섯 권이 나왔습니다. 1월 달에 도둑놈들 선거 어떻게 훔쳤나 총론을 시작해가지고 4월 달에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이제 5월 30일 날 박찬진과 노태학이 이끌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뽑았는가 그걸 파헤친 도둑놈들 5권도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해 주셔서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을까? 최근에 이제 선관위가 이 채용비리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선거 사기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의심을 가진 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민주당이 어떤 분들은 동업자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자는 동업자 그 이상으로 선거 범죄가 있었으면 선거 범죄에 두 집단이 공범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문제를 좀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자인가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 동업자인가라는 부분들은 이제 김기현 국힘당의 당대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노태학을 두둔한 민주당 여당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동업관계란 말인가 직접 그런 표현을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생적 동업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내용 밑에 민심이 어떤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몇 분 의견을 한번 봤습니다. 백사님이 황교안이 그렇게 비리 선거라고 주장했는데도 자칭 보수 유튜브란 자들도 빙글빙글 웃기만 하고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넘기더라. 국힘당 의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짚고 가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 그놈이 그놈이란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뭐 이익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사회가 사실이나 진실에 대한 그런 열망이나 이런 부분이 참 약한 것 같아요. 길림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이 한패인 걸 이제야 알았으니 맨날 당하기만 하지요. 조선노동당 통정부에서 선관위 해킹을 여러 번 했어도 공개 진단도 수사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거리고 사바사바해서 뭉개는 걸 보면은 조선노동당도 뭐를 잘하는 꼬라지 모양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금 선거인 명부 같은 거 뭐 조선 노동당이 뭐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K님은 선거 조작 부정선거 조사하고 관련자를 전원 책임을 지어라. 선거 조작 부정선거는 최악 중에 최고 죄악이다. 다른 것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한 여러분들 악질적인 범죄가 선거 사기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7번을 거짓을 해온 겁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4.15 총선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만 저는 뭐 정치하고 이렇게 별로 무관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7번을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김삭간님은 화무십비롱이라 했다. 민주당은 썩은 동아리주의인 걸 아직도 모르는구나. 곧 진실의 문이 열리면 곡소리 나는 인간들 벌써부터 부들부들 떠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사필기정이다. 이 김삭간님의 말씀은
채용 비리를 넘어서 선거 범죄까지 산이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런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하셨네요. 여러분 이런 7번이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범죄 행각에 가담한 권순일과 조혜주 한 조조이, 김세환과 이런 노정희 한 팀이고 박찬진과 노태학 한 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법적인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넘어가는 건 참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선의님이 벌써 매일째 이 보도가 나갔는데 어쩐 일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웬일로 이렇게 조용한 게 엄청 수상합니다. 아마도 한통속인 모양입니다. 본인들도 다 알거니 알 테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4.15 총선이 끝난 직후에는 몰랐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급히 재검표를 신청했다가 수뇌부에서 뭡니까 그냥 언질을 주니까 갑자기 철회했던 인천광역시의 한 여성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도는 다 알겠죠. 지금 정도는 지금 의사당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다수당이 됐는지 그거를 본인들이 다 알겠죠. 그렇지만 본인들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국힘당이 이제서 한마디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갖고 있는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 국회의원 시켜준 거 아니냐. 더 선명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더 선명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바로 선거 범죄까지 확산을 하라는 그런 주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미리님은 당연히 민주당과 선관위는 동업관계입니다. 부정선거로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정확하게 아시네요. 부정선거가 맞는 거지 않습니까? 배춘입 투표지를 보고도 은근슬쩍 넘어간 것부터 국민을 우습게 한 겁니다.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결집되지 않으니 도둑놈들은 간이 부어 또 저지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힘은 반드시 표출됩니다. 이제 탄핵 사기에 대해서도 언젠가 강력한 분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보도부터 터질 것입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알지만 국민들이 다 모래알처럼 그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결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니까 뭐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국힘당 내에서도 부정선거를 눈 감고 넘어가려는 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발 선거관리위원회를 철저히 조사해서 차고 넘치는 4.15 부정선거까지 모두 뒤져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봅시다. 조사 안 받으려는 선관위 떳떳하다면 왜 조사를 받지 않는가.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예. 선관위와 야당이 동업이 맞습니다. 지난 4.15 부정선거에 저들은 놀랄 정도로 심한 결과를 만들어냈으니 양정철이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고백한 거죠. 뭐뭐가 장악했으니 제대로 된 선거였겠습니까? 검찰은 반드시 밝혀내어 국민 주권을 강탈한 가담자는 모두 예, 처벌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힘으로 결집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0년 총선 내 49개 서울 지역의 여러분들 지역구 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강남구 갑부터 시작해서 중랑구 을까지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미래당은 여러분들 올 뭡니까? 마이너스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플러스 예. 도둑질 해가지고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래프죠. 완전히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주물른 그런 선거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봤는데 노태학 두둔한 민주당 여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동업관계인가 6월 4일자 조선일보 선관위와 민주당이 동업관계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동업관계가 맞다. 표를 보니까 1200여 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2200명을 봤는데 똑같습니다. 98%가 동업관계와 맞다야. 선관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밀어주고 미는 관계와 맞다야. 협력관계가 맞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협력관계구나.
선관위가 심판자가 아니고 그냥 더불어민주당하고 한 패구나, 한 패거리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번 보니까, 보시니까 그래도 선생님께서 동업이라고 아주 은유적으로 고운 표현을 해 주셨네요.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은 너무나도 더러운 관계로 내 눈에는 보입니다. 이 CHANG님은 동업자가 아니고 그냥 공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님은 민주당과 선관위나 한 몸입니다. 그대로 두면 다음 총선 결과는 보나 마나 합니다. 또 부정선거로 민주당이. 유님은 부정선거 공범입니다. 동업관계보다 더 나아간 같은 조직 대부분 민주당 선관위는 동업관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은 범죄 집단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집단으로 자유롭습니까? 선거 사기를 기획한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를 이런 데를 뭐지 구체적으로 집행한 자들이 선관위 내에 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모든 뭡니까? 그 증거에도 불구하고 조재연과 천대엽과 다 여러분들 그게 대법관들이지 않습니까? 민유석은 그 문제만은 비례대표제를 여러분들 재판까지 거부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민주당 선관위는 다 범죄 집단인 겁니다. 제 눈에는. 그들의 범죄가 밝혀질 수 있느냐 문제는 그 사람들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숨길 수는 없겠죠.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범죄는 다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헌신에 의해 가지고 세상에 다 범죄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처벌받을 수 있냐 문제는 예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갑내기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님. 이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분석한 것을 제가 체계화한 거 아닙니까?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전산 조작을 주도한 것은 선관입니다.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인 거죠. 공조체제입니다. 기획과 집행.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어떤 나라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저마다의 분야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우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참 이 채용비리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 있는데, 되게 이제 채용비리와 관련된 그런 보도를 쭉 보다 보면은 민심이 되게 이제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 아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소위 선거범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거 사기를 저지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완전 다수의 의견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과거에 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조작, 부정선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은 그냥 선관위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근데 이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국민들의 그런 갈급함에 맞춰서 제대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선거 사기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결과물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보시죠. 이 사람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어떻게 저질렀는지란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가장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자 잣대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100표를 받았냐 150표를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당락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는 독점적으로 누가 제공하는 거 아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합니다. 그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조작이 됐다는 것은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과 없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표는 한 분이 작성을 해가 보내주신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평균값이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전국 평균값이 -0.3%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을 겁니다. 지금 국힘의 전신이 이게 +0.4%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선거들 가운데서 2016년 선거만 정상 선거입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7.1%가 아니고 -7 이게 보시기 사전 빼기 당 예 +7.1%.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이때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5.1%입니다. 여러분 이 19대 대통령 선거 같으면은 표본수가 수천만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이렇게 7.1 -5.1 같은 경우는 거의 뭐죠 100%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집어넣어줘가지고 플러스표를 크게 만들고 이걸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 값이 크게 나온 겁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가 사전투표 조작이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2018년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이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의회 강력의원 선거입니다. 도의원 선거. 여기서도 더불어민주당은 +5.1%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4.9%입니다. 100%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광역의회 선거까지 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2020년도 4.15 총선 가장 화끈하게 이름들 조작했던 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9% 미래통합당이 -7.9%입니다. 여기 사전을 쑤셔 넣어주고 그럼 블러스가 확 커지죠. 이걸 빼앗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확 커지게 되는 겁니다. 2022년 선거입니다. 6월 1일. 박찬진과 노태학이 이끌었던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에서 성한 선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선거에서 보시게 되면은 광역의회 의원 비례대표 선거 +2.6 -2.3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 +2.4 -2.4 구시군의장 선거 +4.9 -4.9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입니다. +5.6 -5.6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5.1 -5.5 시도의회 의원 선거 +4.1 -4.6 시도지사 선거 +6.1 -6.1 모두 다 선거를 다 조작한 겁니다. 이 2022년 6월 1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잡고 한 달 만에 실시된 선거인데도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눈치를 보면서 좀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값이 좀 작은 겁니다. 여기 대통령 선거는 이거는 틀린 것 같습니다. 분석이.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분석은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것이 아니고 한 여러분들 시청자분이 분석해서 보내준 이 자료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부터 마음껏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권력을 만들어가지고 나누어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수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전투표를 더해주느냐 빼주느냐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면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마포구을 정청래 후보하고 김성동 후보가 붙었던 선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성동은 모두 마이너스 값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1% 최소 최대 -16% 정청래는 +12% +16%입니다. 표를 훔쳐가지고 넘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한 군데에서도 미래통합당 후보
는 사전투표 승리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를 더 상세하게 나가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동별로 동에서 몇 표를 훔쳤는가 다 나오는 거죠. 이게 박주민 의원이니까 아마 은평구 국회의원일 겁니다. 박주민과 홍인전이 붙었네요. 홍인정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5760표를 훔쳤네요. 5760표를 어디서 훔쳤는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소선상에서 30표 훔쳤고 우편투표에서 1255표 훔쳤고 국외부재자 투표에서 23표 훔쳤고 녹번동 관내사전투표에서 616표 훔쳤고 응암제1동 관내사전투표에서 483표 훔쳤고 응암제2동에서 394표 관내사전투표 훔쳤고 응암제3동에서 542표 훔쳤고 여러분들 이 표를 가지고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만큼 박주민 후보는 표를 더해줬고 홍민정 후보는 표를 빼준 거죠. 투표자 수에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에서 조작된 표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하게 되면 진짜 득표수가 이렇게 노란색 칠한 것처럼 나오는 거죠.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둑놈들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너희들 도둑놈들이지. 야 이 도둑놈들아 이 범죄 집단인 놈들아 이렇게 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 하면은 뭐 그냥 변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를 도둑질한 걸 다 여러분들 밝혔으니까 이 책에서 낱낱이 밝혔거든요. 4.15 총선에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했는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것이.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뭐 그렇게 그냥 도둑놈들아 이렇게 해도 말 못하는 겁니다. 야 이 범죄 집단아 이렇게 해도 말 못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5월 30일에 선을 보였던 이 도둑놈들 5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노태학 그리고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노태학과 박찬진이 답해야 될 일이고 답하지 못하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연금 받고 잘 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권순일도 마찬가지고 노정희도 마찬가지고 노정희는 3구 대통령 선거 권순일은 이런 뭐 어디 책임져야 4.15 이런 총선 노태학은 이런 뭐 어디 책임져야 됩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 그래도 못 물러나겠다. 한번 봅시다. 안 물러나는지. 대법관들이 그렇게 썩어가지고 대한민국 참 저것들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궁금함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뭐 저 역시도 이제 미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고 또 미래란 것이 항상 예기치 않은 우인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는데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이라든지 대통령의 상황 판단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야당이 지금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게 되면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밀고 나가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앞으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이 대단히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 이 오늘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는 선관위 감사원 감사 받아라. 30년 전 개정법을 꺼낸 여권. 감사원 감사 안 뵙겠더니 선관위가
채용 부패로 검찰 수사를 받을 판이다. 이렇게 이제 일면 톱 기사고 조선일보도 선관위 늑대 PR에다 호랑이 부패 범죄로 검찰 수사 받을 듯 이게 일면 톱 기사였는데 이제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할 때 이걸 이제 내리고 다른 기사가 차지했지만 조선중앙이 굉장히 비중 있게 이 선관위 문제를 다루거든요.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것은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아마 그게 3월 4일인가 경주 유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할 정도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실 당시의 모습입니다. 대통령 모습이.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최소한 선거에 관해서는 공정성 문제를 분명히 거론하실 거다. 그렇게 기대감을 줬고 또 특히 이제 대통령이 한참 있게 대통령 선거전 이렇게 불붙을 때 호남의 연고를 두고 있는 박주선 의원 전 의원이죠. 다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박주선 전 의원은 특히 이제 백그라운드가 아주 이름을 날린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고 DJ가 굉장히 중용에 쓰셨던 그런 분인데 이미 검사니까 남다르시죠. 그 맨 앞열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선배로 상당히 존경하시는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예, 부정선거는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박주선 의원이 전 의원이 아주 내놓고 있냐 그 문제를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특수통 검사를 오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정선거 전모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히 알고 있을 거로 봅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상세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3월 4일 날 경주 발언을 끝으로 해가 그 이후에는 일체 선거 부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거론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정권 인수위원회에서도 참 그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많은 분들이 인수위원회 큰 조직은 아니더라도 선관위 개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많이 피력했지만 결국은 이제 인수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물론 뭐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저분이 아마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평가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앞서 내렸던 평가죠.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안 되면은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당선인 신분 때 대한민국에서 선거 사무의 실무를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정통하게 알고 선거 부정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한 분에게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팀이 구성돼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청취를 했습니다.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하면 선관위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보고서 형식을 통해서 다 대통령의 보고가 됐을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해줬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무산이 된 거죠. 무산이 된 채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대통령실에 있던 시민사회수석이 내 앞에서는 부정선거 붓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강성규 씨죠. 마포구에서 출마했던 그런 기자 출신일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아마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적합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인이 되고 나서 일체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흘러왔는데 뭐 대통령이 여러분들 취한 행동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에 참가를 했죠. 대통령이. 당일 투표하는 날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일 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라는 것은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2년이 훨씬 더 넘었을 시점입니다. 그때는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부분들이 그냥 가설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공론화되고 많은 증거물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공유하던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 문제를 희구하던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부터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일종의 시그널에 해당하는 그런 사전투표 참가를 대통령이 그냥 자진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했던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놓고 조작을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눈치 보는 조작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 정도, 그리고 부산시장은 5% 정도, 울산 교육감 선거도 5% 정도, 그렇게 100장당 5장을 훔쳤지만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6월 1일 지방선거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끝났을 때 3구 대통령 선거를 사무차장을 지내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대행을 지냈던 박찬진을 일주일 만에 차관해서 장관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뭐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할 수 없었던, 저분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지하에서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가 뭐 완벽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조작하지 않았지만 9군데 가운데 필요한 5군데는 조작했고 가장 필요한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을 후보를 당선시켜줬고 선관위가. 그다음에 울산 교육감 선거도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당선시켜준 겁니다. 당락이 바뀐 그런 선거구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나 선거에 관한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4.15 여러분들 재검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증거물이 여러분들 세상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본인이 앞장서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해왔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데 굉장히 주범이었던 사람을 일주일 만에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을 시킨 겁니다. 지금 선관위 문제의 초점은 채용비리입니다. 선관위 고위직에.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의 가장 구할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선거범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조작, 득표수 증감 작업을 통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를 7번째 저질러 온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이 문제 해결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공동체의 생사와 관련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굳센 의지와 결기와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기계가 없으면은 대한민국의 선거 범죄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실망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당선인 시절을 거쳐가지고 취임 1년을 경과하는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을 지켜보면서 지금 이렇게 선관위 여러분들 비리 문제가 그냥 활화산처럼 이렇게 폭발했지만 국민들이 저항하거나 국민들이 강하게 대들지 않으면 대통령이 움직일 가능성을 저는 낮게 봅니다. 아주 낮게 봅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신 분이 좀 실망스러운 일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쭉 사람이 그 한 문제를 계속 추적해 오다 보면은 감각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문제 전후 맥락을 다 파악하는 것.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죠. 뭐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민들이 강하게 저항하거나 그렇게 하면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는 삶에서 국힘민당의 수뇌부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은 다 선관위하고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이렇게 국가의 헌정질서를 넘어뜨릴 정도의 큰 범죄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한 그런 결단이나 이런 게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번 기회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선관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저는 2024년 총선은 얼추 뭐죠. 비등비등하게 되지만 윤 대통령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만들려고 하겠죠.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 다음에는 2027년 대선은 뒤집으려고 할 겁니다. 이번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화끈하게 조작을 하겠죠. 미래 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거 사기 세력들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산 조작범들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안일했던 거죠. 사전투표 참가율이 높고 하니까. 그러나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좌파들이 오래 집권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오래요?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체제가 바뀔 겁니다. 체제가 바뀌고 그 선거를 장악한 좌파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친중국가로 가겠죠. 그래야 본인들의 이익이 유지가 되고 확보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대한 생사에가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간에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해서 나라를 지키는데 힘을 쏟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는 거죠. 대통령이 좀 바뀔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대통령이 참 바뀔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왔는가 그 사람의 사고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이 다 이런 거대한 악을 대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맞설 것인가, 붙을 것인가,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뭐죠? 그냥 숙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노예의 길로 가는 거죠. 선거를 장악을 당하게 되면 꼭 뭐 현대판에서 노예라는 것이 과거의 노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베네수엘 사람들 꼼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베네수엘의 수도인 카라카스에 모처에서 그냥 다 선거를 만드니까 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둑놈들 시리즈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시리즈가 날개를 달고 많은 분들을 각성시키고 분발시킨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특히 5월 30일 날 선을 보인 도둑놈들 5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노태학과 박찬진의 첫 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